네, 오늘은 서른 이제 나답게 살아볼게요의 저자 소보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나답게 살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네. 작가이자 4년차 직장인인 네. 소보성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꿈이 없는 청춘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네. 그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꿈이 없었던 시절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네. 10대, 20대, 네. 30대까지도 저는 이제 네. 꿈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 이제 꿈을 찾게 되었고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책에 좀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이란 거는 약간 정의라고 할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꿈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나다운 꿈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답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별 큰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네. 자기가 가치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네. 자기가 맞는, 추구하는 그런 꿈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30대가 돼서야 내 꿈을 찾았다 이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찾으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꿈을 찾은 시점은 네.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대학교? 예. 네. 근데 좀 늦게 복학을 하고서 혼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 최종적으로 아 나는 이런 게 나다운 꿈이구나라는 걸 찾게 된 거죠. 그럼 뭐 이게 나다운 꿈인 걸 알게 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는 네. 이전에도 계속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아 이런 게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하나 정립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아 딱 이게 내 꿈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이제 교양 과목에서 네. 이제 스피치와 콘텐츠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네. 발표하는 수업이 좀 위주인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를 보면은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찍어보면서 네. 약간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보TV라는. 네.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뭔가 스피치, 컨텐츠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것보다 잘하겠다 하면서 뭔가 나다운 꿈을 이제 찾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나다운 꿈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사람들이 보통은 꿈을 이렇게 쫓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자기들이 이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꿈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성공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제공하는 부산물에 의해서 그런 꿈들을 많이 갖곤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부자라든가 아니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딱 이제 받고 아 저게 좀 내 꿈으로 가져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다운 꿈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네.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연금도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주변 얘기들을 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약간 자아성찰이 되지 않는 10대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꿈을 설정해서 교대를 목표로 진학을 이제 꿈꿨는데 실패했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네.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이제 약사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네. 약대 편입 시험을 또 2년을 또 준비를 네. 했네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역시나 제가 어쨌든 추구했던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내가 갖게 된 그런 가짜 꿈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고 그 꿈마저 약간 좌절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과거에 이제 뭐 그게 가짜 꿈이든 진짜 꿈이든 간에
뭐 교사와 약사라는 뭐 꿈, 목표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금이 더 행복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돌이켜봤을 때 만약 제가 초등교사가 딱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요즘에 또 말 많잖아요. 초등교사는 네. 이제 교권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가 않고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거를 나는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네. 초등교사는 생각보다 좀 힘들지 않을까 적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약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되게 돈을 많이 벌고 너무 뭐 그냥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직업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좀 활동적이고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네. 약사라고 하면 보통은 네. 이제 개국을 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처방전 받아서 이렇게 그 작은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게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거든요. 그쵸? 약사 같은 예,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해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네. 저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사와 교사는 내가 진짜 원하던 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20대 분들? 나도 뭔가 진짜 꿈을 찾고 싶은 청춘들이 네. 많이 볼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게 혹은 원하는 것이 진짜 꿈인지 가짜 꿈인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네. 사실상 그 당시에 바로 알아채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성찰하는 시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것저것 좀 경험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짜 꿈이라는 거를 깨우치기까지 네. 그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오래 걸린 타입이었어요. 근데 뒤늦게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저는 깨달았고 만약에 그거를 좀 제가 일찍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전에 많은 거를 생각하고 경험을 해봤으면은 그거를 네. 좀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다운 모습을 갖고 이게 딱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기까지는 이거는 누가 책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직접 자기가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을 했을 때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데이터라서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20대 후반에 꿈을 찾으시고 서른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서른이 되면서 하게 된 고민이 또 있으신가요? 서른이 됐을 때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1년차 사원이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자리가 어쨌든 3으로 바뀐 그쵸? 거고 네. 다들 뭐 그때 장난삼아 뭐 서른쯤이라는 노래 뭐 노래방에서 엄청 부르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바뀌어도 제 마음만큼은 아직 대학생이고 좀 철없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직장에 다니고 있고 했을 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업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어떤 저다운 꿈이라는 거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 가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간에 어떤 그 갭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두 번째 고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사실 너무 좀 이상적이긴 하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현재 직업으로 갖고 있다라는 게 네. 사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차라리 현재 하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내가 네. 부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차 약간 이제 현실에 약간 수긍을 하면서 좀 네. 진행이 됐죠. 아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진짜 꿈은 그 이제 스피치와 컨텐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컨텐츠와 뭐 약간 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을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강연가라는 게 어떤 저에게 맨 처음 설정된 목표였고 네. 강연을 하면 그럼 어떤 콘텐츠로 강연을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예, 내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 네. 알려주는데 네. 그 경험들이 제가 꿈이 없어서 나다운 꿈이 없어서 방황했던 그런 제 경험들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일단 알려주고 싶은 게 일단은 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첫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그런 이제 강연가로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물론 강연을 하시겠지만 네. 직장인의 삶과 그 강연가의 삶을 같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현실적인 부분을 사실 간과를 하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면은 네.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약간 이제 뭐 서브로 그런 일들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책임감이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돈들? 일종의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추구하는 거는 직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항상 염두는 해두라는 거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년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년을 가는 도중에 준비를 또 하면서 나중에 정말 자기가 때가 됐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가치를 느끼는 일을 이제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네. 스스로 인정하고 가치를 느끼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진짜 정말 자신이 보람차게 느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제 과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이제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네. 상대방의 성적이 오른다거나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네. 약간 보람을 느꼈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는 제가 어쨌든 전산 업무를 하니까 네. 이 업무를 통해서 딴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약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해졌네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 좀 행복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해서도 제가 어쨌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수험생으로의 어떤 그 경험들과 그런 또 이 수험 좀 오랫동안 수험생활을 해서 무스펙이었지만 그거를 극복해서 취직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영상에 올려서 사람들이 네. 그걸 보고 저도 취직했어요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을 때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작가님처럼 뭔가 스스로 인정하고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찾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이게 진짜 결국에는 뭔가 네. 저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네. 남다운 생각이 아니라 자기다운 생각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다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본인한테 물어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멋있고 네. 가볼 만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들의 얘기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루브르 박물관이 가치 있는 곳이냐라는 거를 느끼기보다는 네.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예시로 들었냐면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너무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다니까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기만 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루브르 박물관을 가자마자 30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피카소 박물관을 갔는데 네. 거기서는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이 그림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보다가 2시간 넘게 있다가 거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쵸. 자기가 가치 네. 있게 그쵸. 느끼는 거가.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그걸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치를 느끼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가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없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나는 생각보다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주변에서 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저도 그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도와주는 것 말고도 만약에 돈이 더 되는 일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어떡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중간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좋죠. 돈 많이 벌고 그 네. 돈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하는데 왜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에 딱 입사를 했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는 네. 남들보다 몇 백을 더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근데 계속 그 일을 계속 해요. 같은 일을. 근데 이제 누구는 워라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나는 워라밸도 없고 그냥 계속 뭐 주말까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딱 그 많은 돈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때 가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라면 진짜 그게 좋은 거고 네. 아니면 그게 또 다른 가치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전문직 시험, 공무원 시험 요즘 많이 보잖아요. 아, 네. 그걸 좀 더 보기 전에 심사숙고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신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정말 네. 만약에 시험을 준비를 앞두신 분이라면은 꼭 미리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은 네. 이제 뭔가 도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을 따라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좀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전문직 시험,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편입 시험,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목적이 다 그럴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만약에 그게 이제 본인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그 시험을 준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다 안정적이고 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효용을 보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정말 자기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의 성공적인 그 잣대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부산물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보통 네. 많이 그런 걸 준비를 하는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많이 도전을 하라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라 하라고 하지만 충분히 판단하고서 그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거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특목고 외고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네. 이제 외고를 졸업했던 건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던 거고 또 외고에 들어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위 레벨의 이제 학생들인 거잖아요, 성적상.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주변 친구들이나 뭐 다 아마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뭐 취업을 하든 전문직을 했든 공무원을 했든 했을 것 같은데, 외고로 졸업한 뭐 친구들, 뭐 혹은 뭐 작가님, 뭐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면 잘 산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 네. 실제로 어떤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네. 이제 많이 궁금해 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아직 사회 초년에 이제 다다랐을 때 지금 봤을 제 친구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평균적인 직장인들보다는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걔 중에는 전문직이 된 친구도 있고, 네. 뭐 직장인을 하다가 인플루언서가 된 친구도 있고, 해외 대학에 나와서 해외에서 산 친구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보다 잘 사는데, 이 아무래도 이 외고라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다 보니까, 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을 가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한민국에서 좀 괜찮은 직장인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연히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주말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네. 직장 생활을 욕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 네. 엄청난 그 환상을 갖고서 이제 외고를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간 건데, 네. 당시에는 진짜 외고를 들어가면 정말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네. 거라는, 네. 그런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 네. 네. 그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상보다는 그냥 저냥 똑같은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고, 그런 평범한 삶이 주는 그런 거에 그냥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네. 그 생각에 지금은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제 서른, 이제 30대가 되어 보니까 그 이제 성적과 인생의 관계랄까요? 아, 네. 어떻게 좀 정이 내려진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뭐 10대 때는 분명히 뭐 틈 먹고 외고 가셨으니까 정말 내가 뭐 틈 먹고만 가면 혹은 뭐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환상이 있으셨을 거고, 네. 20대 때는 뭐 내가 이 전문직이 되면 혹은 뭐 내가 이 기업에만 들어가면 혹은 뭐 공무원이 되면 뭐 이런 또 환상을 갖고 달리다가 또 이제 30대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30대가 돼서 돌아보니까 결국 뭐 학벌이든 성적이든 이것과 뭔가 삶의 인생의 관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성적과 삶은 초년에는, 네. 뭐 진짜 뭐 학교 가고, 네. 기업 가고 하는 데에는, 네.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다.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할 때는, 네.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지선다 중에서. 그쵸? 이거를 찍으면은 그래 이건 정답이고 그거에 맞춰서 성적이 쫙 나눠지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너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네. 그거에 맞춰서 살면 잘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못 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책에서 강조를 했던 게, 네.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사회에서 원하는 바와 나다움이 약간의 어떤 합의는 좀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또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럼 만약에 작가님이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뭐 20대, 네. 혹은 이제 10대, 뭐 초등학생까지 아니더라도 외고를 준비하는 그 중학생으로, 예. 돌아갔다. 뭐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돌아가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 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랑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게 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네. 그때는 그때는 진짜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그 일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아 이거대로 나는 진짜 대학을 잘 못 가는 건가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성적이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너무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 네네네. 이랬었는데, 네. 사실 지금 와서
학벌이 주는 효용이 솔직히 저는 기업 입사하는 딱 그 순간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벌이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많이 뽑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얼마만큼의 스토리를 갖고 우리 회사에 원하는 인재가 맞느냐 아니냐, 오히려 요즘에 이걸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볼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사실상 정말 너무 모범생처럼 살았어요. 물론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네.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공대를 나왔지만 공대 외적인 대화 그런 활동도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냥 진짜 그냥 원석을 깎아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나다운 꿈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시니까 나다운 꿈을 꾸는 것도 물론 어렵고 그걸 또 찾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네. 이루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나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다움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다움을 찾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네. 이제 용기를 내서 꾸준하게 꿈을 이뤄가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의해봐라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높은 확률로 네. 이제 지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들을 더 신경 쓰고 그러기보다는 네, 남들 더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신경을 못 써가지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는 자발적인 어떤 외로움을 추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이런 등의 질문들을 자꾸 자기한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거긴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뼈저리게 본인이 느끼는 시간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다움을 좀 알아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좀 용기를 낼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기를 잘 내지 않아요. 내지 그렇죠. 않고 네. 남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네. 이것대로 해 했을 때 네 하면은 아무런 뭐 욕도 안 먹고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시에는 편합니다. 편한데 나중 됐을 때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죽기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 돼서 저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용기를 내지 않고 그랬을까? 네. 지금 제가 10대, 20대를 돌이켜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얼마나 그런 후회가 들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나다운 어떤 그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다운 꿈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면은 보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용기를 낸다라는 거에는 그 실행, 이제 용기를 낸다라는 거에는 본인이 마음 먹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 마음가짐이랑 행동력이 다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기 안에 수만 가지의 나다움이 있어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저는 꿈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력을 가졌을 때 네. 나다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력까지 포함된 게 용기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뭐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이제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꿈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을 책에 써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면은 보통은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이제 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꿈이랑 현실 사이에는 어쨌든 그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죠. 꿈을 이룬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꿈을 이뤘다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꿈은 작은 목표가 하나하나 쌓였을 때 그걸 이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그 갭이 있고 내가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꿈과 목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그걸 향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당연히 그 꿈을 이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걸 이제 버퍼링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버퍼링 시간. 네. 그 버퍼링 시간을 얼마만큼 더 참고 견디느냐가 저는 기다린다, 버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되게 너무 좋아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끼는 바를 우주가 현실로 끌어다 준다라는 그런 법칙인데 그래서 우주는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상상하는 것들을 이제 현실로 끌어다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꿈꾸는 것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지속적으로 그 느낌을 살려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꿈이 가다가 아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지고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거기도 버퍼링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감정과 그 느낌에 따라서 이거는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먹고서 한 달 반 만에 완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만큼 더 간절히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티는 게 답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책에다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작가님은 버티는 그 시기 중에서 그 버퍼링의 시간에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히려 꿈이 저 다음 꿈이 아니었을 때 기다렸던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에 나다운 꿈이 아니었고 그 꿈이 결국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 나는 그래 참고 견디다 보면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시에 가짜 꿈인지 모르고 했었을 때 그때가 가장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 제가 약대 편입 준비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어쨌든 2년 동안 제가 아 그래 이 꿈은 그래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제 희망을 품고서 준비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래 그 버퍼링 시간을 갖고 인내를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못 이룬 거잖아요. 그때 너무 허무했죠. 그 허무했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버퍼링 시간을 가질 만큼 그런 그 의미 있었던 시간이냐. 물론 의미가 있었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다운 꿈을 가져야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까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진짜 꿈이 확실히 정해지면은 그 과정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 이제 책에 내 몸값을 스스로 가치 있게 정하는 법도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뭐 내 몸값을 스스로 가치 있게 정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 몸값을 스스로 가치 있게 높이는 방법은 세상이 나를 원하게끔 하면은 내 몸값은 자연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경험들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저의 가치를 높이고 그걸로부터도 저를 상품화해서 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을 브랜딩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면서 제가 꿈이 없어서 방황을 했다가 꿈을 찾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는 어쨌든 저 스스로를 꿈을 찾은 사람으로 저를 브랜딩화 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개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살면서 네. 꿈이 없어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나다운 꿈을 찾아주고 싶은 동기부여가 꿈인 사람이라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시작입니다. 시작에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살면서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우여곡절과 그 경험들을 경험과 그러면서 제가 꿈을 찾게 된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저는 저 스스로의 몸값을 점점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10대하고 20대 때 이제 뭐 가짜 꿈,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제 그 꿈들이 사실은 가짜 꿈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30대기도 하고 이제 30대, 40대 뭐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그냥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네. 가짜 꿈이 진짜 꿈이든 간에 네.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꿈꾸지 않은 30대가 많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구조상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네. 솔직히 사람만큼 각자의 개성이 너무 다 뚜렷하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 만큼 저는 사람마다 꿈도 다채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꿈이라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대명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파트나 돈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뭐 네. 예를 들면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서울에 내가 사는 게 난 목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꿈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가는 목표는 될 수 네, 있을지언정.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저도 서울에 집을 갖고 싶고 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꿈을 만약에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내가 그러면은 서울에서 집을 못 사면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나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난 이 꿈을 못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꿈이 쏠려버린 것도 한 몫을 하고 꿈이 없어진 이유, 많은 30대들이. 그리고 저는 교육 시스템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10대 때는 솔직히 꿈다운 꿈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보다는 네. 입시, 그쵸.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꿈보다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공부를 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시기를 지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성적이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런 대학에 어쨌든 갔어요. 가면 또 미션이 주어지죠. 네. 아, 좋은 대학에 갔으면 이제 좋은 네. 기업에 네, 취직을 그쵸.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이것저것 도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들 이제 좀 적당히 놀다가 1, 2학년 때 놀다가 이제 3, 4학년 때 이제 뭐 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 준비한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그 프로세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맨 처음에는 그게 정말 저와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약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네.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학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복수전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네.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도 그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충분한 고민 없이 학교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느끼는 어떤 혼란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대를 만약에 20대 때 그런 충분한 고민이 없이 자기가 간 학과에서 그냥 공부해서 그냥 취직을 했을 때 여전히 자기는 자기만의 꿈을 정리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대 때 돼서도 방황하고 꿈이 없는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진짜 꿈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는 네. 30대 혹은 뭐 20대 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늦지 않았고, 저도 네.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에서야 나다운 꿈이 이거라는 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았으면은, 이게 정상적이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약간 그렇게 자신만의 꿈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을 갖고, 나다움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내가 정해진 때에 취직을 하고, 정해진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이때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어떤 네. 이러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물론, 어느 정도의 시기는 있겠지만 자기다움을 찾아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취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하는 많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다움을 잃지 않고 그로부터 꿈을 만들어 가서 진짜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인 뭔가 행동 방안으로서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해보면 좋을 건 뭐가 있을까요? 꿈을 그 찾기, 진짜 꿈을 찾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를 해봐라. 진짜 저는 제가 작가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직장인에게 책을 쓰는 것만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끝판왕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가 공대생이고 저 언어영역을 정말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쓸 때도 저는 사실 그 첨삭을 받았어요. 너무 글을 제가 못 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정리하다 어쨌든 글을 쓰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제가 100페이지를 쓰면은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일기를 100페이지 쓴 거랑 똑같아요. 네. 일기 쓸 때 물론 대충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보통을 그날의 감정들을 이렇게 써내려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렴풋이 이렇게 지나왔던 과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을 꼭 써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되게 당장은 현실이 되게 고달프고 좀 꿈 없이 정말 매뉴얼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매뉴얼대로 살아와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따박따박 돈 벌면서 사는 게 저는 그냥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다운 모습을 찾고 그다음에 용기 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나이를 살든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고 그다음에 누구나 흔들리면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운 꿈을 찾기 위해서 항상 의식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꿈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른 이젠 나답게 살아볼게요의 저자 소보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